뭐라도 얘기해야지. 나 자신 없어. 나 열등해. 조금만 더 해봐. 나 열등하다고. 더 해봐. 그냥 인정해. 열등한 걸 어떻게 해? 그 막내가 어떻게 해? 내가 밀어. 노력이라도 해봐, 어떻게 노력이라도. 노력해? 제가 전에 다니던 공장 계약이 이제 끝나가지고 며칠 전에 새로운 공장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긴장 불안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열등이 약자도 많이 올라오고 되게 미움받을까 봐 두려움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서 벌벌떠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미움받을까 봐.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무시당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널 어떻게 대해? 뭐 미워하거나 화내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예, 네, 그냥 근데 저네 혼자 왜 그렇게 두려울까? 자, 네가 그 안에서 꼴찌라고 생각해. 여러분, 텃세라는 거 알아요? 텃세라는 거. 아무리 잘난 사람도 어떤 기존에 있던 사람들 속에 딱 들어가면, 거기가 텃세 부리는 거로 느껴져. 그거 왜 그러냐면, 내가 꼴찌로 들어갔지. 그러면 우리 집안에 막내로 태어나면, 그냥 막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했어? 야, 너 심부름해. 그냥 약자야, 제일 약자. 그치? 졌어, 졌어. 늦게 태어난 게. 하다못해 쌍둥이도 1분 차이로 언니, 동생 나누잖아. 그치? 똑같아. 네가 꼴찌잖아, 거기서. 네. 진 열등이의 굴욕감. 그거 보는 게 되게 두려운 거야. 넌 졌어. 거기서 막내. 집에서도 막내였잖아. 형한테 지고, 아빠한테 지고, 엄마한테 지고. 그 굴욕감을 네가 다 버린 거야. 그게 엄청 무서워. 그게 올라왔어. 네가 꼴찌고, 네가 졌고, 네가 제일 약자야. 약자의 굴욕감. 힘없는 약자. 그리고 진 열등이의 굴욕감.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올라오는데 너무 두려워. 진 열등이의 진 열등이 굴욕감이 납니다. 굴욕감이 납니다. 약자의 약자의 굴욕감이 납니다. 굴욕감이 납니다. 무시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미움받을까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열등이 약자의 열등이 약자의 꼴찌의 꼴찌 진 마음이, 진 마음이 굴욕감이 굴욕감이 납니다. 납니다. 서럽다고 지금 인정하기 싫다고 난리 났어. 평생을 평생을 이긴 마음에 집착하고 이긴 마음에 집착하고 진 마음을 거부했습니다. 진 마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 이긴 마음 들면 너무 좋아. 그막 즐겨, 집착해. 근데 진 마음 올라오면 막 너무 굴욕적이고 수치스럽고 거부했어, 그렇지? 안 느끼고. 근데 또 네가 진 마음에 되게 집착하고 이긴 마음을 거부했다? 넌진 놈이야, 이긴 놈이야, 네가 생각할 때. 진놈 같아요. 그런 거지. 진 마음이 나라고. 진 마음이 나라고. 진 마음이 나라고 집착하고. 집착하고 이긴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이긴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네가 진 마음을 집착하기도 했고 너라고 그 다음에 되게 거부했어. 그러면서 그 너를 가해했어. 졌다고 이긴 마음도 네가 아니라고 거부하면서 또한 그렇게 되고 싶어서 집착했어. 그치? 그거를 이렇게 딱 붙들고 있었던 거야. 지금은 네가 딱 회사 들어갔더니 진 마음이 딱 올라왔어. 약자니까 꼴찌니까. 그치? 근데 이거 순순히 인정 안해 너무 무서워. 그진 마음 보는 게 평생 그거를 너무나 난데 집착했는데 내가 아니라고 버렸거든. 거부했거든. 그리고 그진 열등이 너를 어떻게 했어? 죽여버리겠다고 가해했어. 죽으라고 너 같은 거. 그러니까 죽임 당할까 봐 두려운 거야. 진 열등이. 네가 평생 그랬잖아. 네 열등이 진 열등이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얘기해봐. 내가 진 열등이야, 준엽이.
절대 지면 안 되지. 졌어, 근데. 지면 안 되지. 졌어. 적어도 꼴찌는 하면 안 되지. 근데 꼴찌로 태어난 걸 어떡해. 뭐라도 이겨야지. 나 자신 없어. 나 열등해. 조금만 더 해봐. 나더 열등하다고. 해봐. 아, 그냥 인정해. 열등한 걸 어떻게 해. 그 막내가 어떻게 해. 내가 미루, 노력이라도 해봐, 어떻게 노력해. 노력이라도. 내가 여자 대리? 엄마가 원하는 여자 대리? 내가 첫째도 태어나니 나보고 어떡하라고 지랄이야. 내가 회사를 꼬집 들어가면 어떡하란 말이야. 너도 웃기지. 뭘 노력을 해. 그냥, 니가 졌구나. 이게 니가 진짜 못난 게 아니지. 여러분, 그런 식이야. 실수 한번 하잖아? 뭐, 이건 나라를 팔아먹은 새끼처럼 계속 니가 그랬지, 니가 그랬지. 그런 식이야. 그냥 이걸 인정을 해 하면, 니가 이길 때가 또 있잖아. 뭔가 잘하고. 근데 이긴 마음 올라왔을 때는, 이건 내가 아니야 하고 버렸어, 또. 아, 그리고 어쩌다 이랬지, 뭐. 이렇게 하고, 거부하고. 진 마음 하나에 집착해갖고, 계속. 알아듣니? 그냥 진너 인정해. 저 갖고 사람들이, 아유, 너 찌질아, 아유, 야, 병신같이 그거밖에 못해. 그럼, 아, 내가 그래요, 좀. 그 인정해버려. 근데 너는 인정 안 하려고. 두려운 게왜 들키? 두려운 줄 알아? 네가 너한테 했던 짓을, 네가 버린 가해자. 잘 해보라고, 좀. 너 그거밖에 못해? 병신처럼? 잘해봐! 김준영, 너 그거밖에 못해? 사람들이 막 이럴까 봐. 그런 일이 오면 그냥 받아들이고 내 열등이 인정해야지. 그냥 그래야 되거든. 근데 절대 그거는 안 보고 싶어. 그럴 때 올라오잖아, 진 열등감. 그걸 그냥 느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정이 안 돼. 이긴 우월이는 이긴 우월이는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잘난 것이고, 잘난 것이고 진 열등이는 진 열등이는 찌질하고, 찌질하고 못난 놈이라고 못난 놈이라고 고집부렸습니다. 고집부렸습니다. 우월이와 우월이와 열등이가 열등이가 하나인데, 하나인데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네가 암만 잘라도 내 앞에서 잘난 척하면 죽이는 거야. 우월 있으면. 스승 앞에서는 그냥 열등이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잘난 놈이라 돈 많고 대통령까지 해도. 알아들어? 하지만 네가 아무리 열등한 놈이라도 너보다 까마득한 후배라든가 너한테 굽혀야 될 사람이 너한테 덤비면 가만 안 두는 거야. 알아들어? 그러니까 열등이 우월이는 가짜야. 내가 열등한 마음을 써줘야 할 사람이 있고 우월한 마음을 써줘야 될 사람이 있거든? 이긴 마음을 써야 될 사람이 있고 진 마음을 써야 될 사람이 있어. 근데 너는 그걸 인정 안 해서 엉망으로 쓰는 거야. 무조건 네가 뭔가 잘났으면 그냥 이긴 마음 막 쓰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건방진 놈 소리를 듣고 네가 진 마음 올라오면 절절 매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병신 소리 듣는 거야. 알아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 돈을 잘못 버는 뭐 그런 직업이야. 노가다나 목수를 해. 자식은 되게 잘났어. 사장을 해.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와서 깍듯하게 해야 돼. 덤비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그냥 이긴 마음 써줘야 되는 거야. 자식한테. 근데 그걸 못 써. 그냥 열등감이 올라와서 그냥 벌벌벌벌 켜. 바보 되는 거야. 알아들어? 네가 누구한테 굽혀야 될지, 이긴 마음 써야 될지, 진 마음 써야 돼. 용도 차이인 거야. 진 마음은 서럽다고 울고, 이긴 마음은 신난다고 하는 게 잘못인 거라고. 그냥 네가 진 마음 쓸 때도 있고, 이긴 마음 쓸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도 진 마음 쓸 때가 있는 거야. 대통령도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굽혀야 되는 거야. 알아들어? 그래서 용도 차이야. 두 개를 인정해. 용도 차이인데 너는 이긴 마음만 무조건 대단하다고 붙잡고 있고. 진 마음, 그러니까 둘다못 쓰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너트와 볼트 같은 거거든? 근데 하나가 우월하고 하나가 못났다고 자꾸 여기는 거야. 진 마음도 이긴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야. 엄마가 자식한테 저주잖아. 진 마음이 진짜 열등한가? 그렇지 않아. 인간의 관념이지. 진 마음, 이긴 마음을 인정해서 언제 써주느냐. 진짜 졌다고 느끼는 건 가짜야. 진건 없는 거야. 그냥 진 마음이 있어.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걸 인정할 때진 마음을 써줄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진 마음이 진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이긴 마음도 이긴 마음도 납니다. 납니다. 네가 막내라서 졌지만 또 이겼어.
제일 사랑했다고 그래도 제일 보호하고 알아들어? 형아는 널 보고서 부럽고 집 마음 많이 느꼈다고 엄마가 널 더 챙기니까 애기라 애기였을 때 너는 그게 당연하다고 느꼈지만 그때 형아는 되게 집 마음 느끼는 거야 알아들어? 각자 붙잡는 게 다른 뿐이야 집 마음 느낀 만큼 이긴 마음 느꼈고 이긴 마음 느낀 만큼 집 마음 느꼈어 근데 네가 이게 이겨먹으려고 할 때 이게 이기고 싶은 마음이란 건 알고 썼니? 그걸 몰랐단 말이야. 막 썼어. 근데 그 이겨먹으려는 마음을 쓴 놈이 누구냐면 진 열등이. 그치? 응. 지금은 뭐냐면 그 회사 가서 꼬발이 진 마음이 올라왔어. 약자 마음이. 그치? 근데 이겨먹으려는 마음도 못 써. 뭘 알아야 이기지?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무시당할까 봐 그냥. 근데 이제 거기서 살살 네가 구력이 쌓이면 이제 이겨먹으려는 마음이 살살 올라와. 네가 거기를 파악을 했어. 그럼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좀 열등해? 그러면 저렇게 못난 사람이 내 위에 있나 하면서 살살 무시하는 놈이 올라와. 그때부터 미움받는 거야. 네가 더 잘해도 그 사람한테는 그냥 진 마음을 써주면서 겸손하게 하면 그 사람이 널 존경하고 오히려 그러는데 네가 판단해. 요 진 놈은 이기고 싶거든. 그치? 이기고 싶으니까 이렇게 판단해. 아 저거 못났네 저거. 나보다 못한 거 이렇게 붙잡고 이겨먹으려고 할 때 미움받는 거야. 알아들어? 예. 그 이긴 마음, 진 마음 늘 그거로 살았어. 이겨먹으려고. 근데 이긴 마음도 인정 안 하고 진 마음도 인정 안 했어. 자, 형한테 진 마음이 납니다. 진 마음이 납니다. 진 마음 너지? 네. 처맞고 할 때마다, 그치? 예. 형한테 이긴 마음이 납니다. 이긴 마음이 납니다. 엄마한테 사랑받고 막내라고. 그치? 이긴 마음 분명히 있어. 진 열등이가 날마다 이겨 먹으려고 고집 부리며 가해자를 썼는데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져줄 때 져주지 못하고 이길 때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긴 마음과 진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써야지 그게 우월인 거요. 그리고 이긴 마음이라고 해서 꼭 우월하지 않아. 잘못 쓰면 그게 열등해지는 거야. 그치? 이제 이긴 마음, 진 마음 알겠어? 네. 인식하고 써야 돼 그럼. 네. 너 이 회사에 가서 진 마음이 올라온 거야. 그치? 네. 진 마음 올라오니까 너무 두려워. 무시당할까봐. 진 약자 열등이 뜨니까 열등이가 납니다. 이걸 인정하면 너 졌지? 너 열등이지? 너 약자지? 누가 무시해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 아 절대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두렵지. 누가 너 약자라고 할까봐 너 못났다고 할까봐. 잘 들어. 이 공부는 못난 걸 받아들이는 공부야. 못난 걸 안 받아들이고 잘난 걸 집착하면 붕 떠서 살아요. 집착해서. 그럼 어떻게 돼? 못난 놈 소리 들을까봐 되게 두려워. 근데 못난 놈이 납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살면 누가 못났다 그러면 네 편안해. 그리고 두렵지가 않아. 얼마든지 못났다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거든. 숙제야. 아침마다 저녁마다 수시로 거울 보면서 진 열등이가 납니다. 따라해. 진 열등이가 납니다. 약자의 굴욕감이 납니다. 받아들여. 못난 놈이 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잘난 놈이 납니다. 이긴 우월이가 납니다. 강자 마음이 납니다. 두 개 다 넌데 두 개 다 인정을 안 하니까 날마다 그걸 인정하고 가. 수시로. 알겠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유 잘했네 준엽이 하고 누가 칭찬했어. 그럼 어떤 마음 느껴야 돼? 이긴 마음. 그렇지. 이긴 마음 느껴줘야 돼. 근데 너는 순식간에 이거 느끼면 안 된다고 버려. 니까지 게 자격 없지? 니가 무슨 우월이야? 어쩌다가 칭찬 안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긴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얼마나 이긴 마음 느끼고 싶어. 그거 집착하게 되는 거야. 또 아니 김준엽 씨 이따위를 했어. 왜 이렇게 찌질해?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못난 마음 올라오지, 그치? 열등이 막? 네. 이때 화내지 말고 그냥 열등감을 인정해야 돼. 진 열등이가. 진 열등이가.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때 진 마음 느끼기 싫어서 네가 어떻게 해? 진 열등이 올라간 게 이겨먹으려고. 아니거든요? 하거나 막 변명해. 안 받아들이고. 그치? 또 안 받아들여. 그리고 또 이기려고 집착써. 두 개를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야. 그래서 배가 불러야 돼. 근데 안 먹어 다. 열등이도 안 먹고 우월이도 안 먹고 둘 다 굶주려갖고. 우월이 인정하려고 그러면 너 열등이잖아 이러고 가해자 올라오고. 그리고 열등이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너 우월해야 되거든? 응? 이렇게 인정하지 마 이렇게 올라와. 그래갖고 맨날 가해자만 하는 게 너한테 가해자하고 상대에게도 가해자 하게 되지. 네가 열등이 빡 인정. 아우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난 짓 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딱 하면 그 앞에 있는 상대가 팍 내려가거든? 그래요 잘하세요 이렇게 돼. 근데 고집 부리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인정을 하네 열등이를. 그럼 점점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우월이를 딱 줬을 때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딱 받아들이면 상대도 기분이 좋아. 근데 아이 제가 뭘요 아니에요 막 이러면 상대 인정하는 마음을 네가 거부했잖아. 사랑을 못 받지. 배가 부르게 먹는 건 주는 대로 먹어야 돼. 그걸 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알겠어? 예. 너는 이긴 마음 진 마음부터 인정해야 돼. 어릴 때부터 막내지 너. 예. 막내들은 잘 들어요. 절대로 진 마음이 인정을 안 해. 진 마음만 느껴야 돼. 모든 식구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너 꼴찌지. 이렇게 자기가 알아. 서열을 우리는 서열을 매기지 않잖아. 어떤 집이든 자 아빠가 1등 엄마가 2등 이런 거 안 하지만 모든 가족에게 누가 1등인지 물어보면 다 알아. 거기 봐. 아버지가 1등? 그러면 아들들? 그러면 엄마? 그럼 우리끼리 다 아는 거 아니야. 마음에서 누가 꼴찌인지 안다고 쟤는 약자인지.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서열이 있고 그거는 암묵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때마다 나는 꼴찌. 진 마음 굴욕감이 엄청 올라와. 그러니까 그걸 버리게 돼 있어. 그리고 이긴 마음에 집착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긴 마음을 또 느끼려고 하면 나 꼴찌잖아. 이렇게 진 마음 이거 붙잡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인정을 또 못하게. 그러니까 더 집착하게 만들고. 알아듣냐?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걸 많이 해야 돼. 진 열등이가. 진 열등이가. 진 열등이의 굴욕감이. 진 열등이의 굴욕감이. 약자의 굴욕감이. 약자의 굴욕감이. 막내의 굴욕감이. 막내의 굴욕감이. 무시당한. 무시당한. 막내의 굴욕감이. 막내의 굴욕감이. 뭐가 올라와? 지금 그냥 머리가 좀 멍하지? 예. 굴욕감이 올라올 때마다 개 수치를 줬어. 팍팍팍팍. 그러니까 그 수치가 뇌를 치는 거야. 너 굴욕감 엄청 많이 느꼈어. 눈이 살기가 형이 너한테 뭘 일시키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니까지 게 뭐하러 할 때마다 형도 막 무시했지. 그 무시가 뭐 꼭 미움이라기보다는 서열이 막내인 존재를 무시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굴욕감이 되게 심하게 올라오거든. 마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막 무시하지. 애 조그만 게 뭘 알아 이럴 때 난 조그맣거든 막 이래. 근데 애가 느끼는 굴욕감 엄청나. 그 굴욕감 다 버리고 화내고 그 굴욕감을 막 수치주는 가해자가 올라온 거야. 그래서 너도 그 굴욕감을 풀어야 돼. 엄청 많이 풀어야 돼. 막내랑 맞개명 와서도 풀고. 여기는 굴욕감이 하기도 심하고 하기도 심하고 굴욕감 딱 보면 지금 굴욕감 보이지 그치? 그거 엄청 풀어야 돼. 니까지 게 막 무시하면서 너 졌지? 진 열등이에. 진 열등이에. 굴욕감이 납니다. 굴욕감이 납니다. 굴욕감이 올라와서 느끼는데 너는 그게 안 느껴질 거야. 수치가 치니까 굴욕감을 막 가해하니까 수치만 엄청 올라오지 몸에서. 머리가 어지러워요. 어지러울 정도로. 이게 나가줘야 돼. 이게 나가야 그 다음에 굴욕감도 느끼고 진 마음이 이긴 마음은 느껴지니?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는 아는데 마음에서 아니 진 마음이 이긴 마음 같이 그거 같이 쉬운 게 어딨어. 자 너한테 얘기할게. 올림픽 경기 봐. 올림픽 경기 과거 거를 봐서 이긴 사람이 막 환호하는 거 보고 그게 이긴 마음이지. 그냥 진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절망하는 거를 봐. 그걸 계속 봐.
보면 계속 온몸에서 네가 이긴 마음, 진 마음을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집착하고 수치 주는 가해자. 집착하는 가해자와 수치 주는 가해자로 계속 수치 줬을 거야. 그래서 그걸 하도 버려서 지금 그 진 마음, 이긴 마음 할 때도 수치가 올라와. 진 마음이 있잖아. 이긴 마음이 있잖아. 이걸 수치 주고. 집착하는 가해자와 거부하는 가해자가 막 계속 수치로 때렸거든. 그래서 이게 올라올 때 수치만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걸 보다 보면 진 마음, 이긴 마음을 느끼면 온몸에서 수치 나가고 수치 당할까봐 두렵고 이게 나가고 가해자 나가면서 인식이 될 거야. 자음까지 숙제다. 진 마음, 이긴 마음. 이게 나오는 영화나 그런 경기 같은 걸 보고 느끼는 거야. 알았지? 네. 그리고 진 열등이의 굴욕감. 굴욕감 느끼는 영화. 완전히 패배해서 굴욕적으로 당하고 무릎 꿇리고 가랑이로 격하고 뭐 이런 영화 있으면 그런 걸 봐. 물어봐서. 알겠어? 그래서 네. 그 굴욕감. 그거 느껴줘. 그리고 과거에 집에서 살면서 막내라고 무시당했던 기억을 떠올려봐. 되게 굴욕적이었던 거. 형이나 엄마나 아빠한테. 특히 수컷들 사이에서 많이 그럴 거야. 아빠랑 형하고 사이에서 굴욕감 느꼈던 거. 알겠지? 얼마나 버렸는지. 네가 이긴 마음, 진 마음 다 버리니까 진 열등의 굴욕감을 어떻게 느끼겠어? 진 마음 자체를 버렸는데. 그거부터 느껴야지, 그치? 네.